사설 도박 사이트 마지막 공지. 현 시간부터 전액 입금 먹튀 안내. 저희 땡땡땡은 회원님들의 소중한 돈을 100% 안전 관리하고 있었으나 사장님의 지시로 인해 먹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한은 10월 26일부터 금액 10,000원 이상.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먹튀 서비스 유쾌하네. 재밌네. 기한도 공지해주네. 공지하면 근데 뭐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뉴스에서 봤거든. 중고등학생들이 저런 거 많이 한다고. 제가 영화에서 봤거든요. 그 보이스 영화에서. 젊은 사람 그리고 노인분들한테서 사기를 많이 쳐.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노인들도 잘 모르니까. 되게 사기 취약계층 같은 느낌이야. 그냥 도박도 아니고 불법 도박이잖아. 불법 도박이 뭐야. 돈 먹고 돈 따위는 그냥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잖아. 아 야발 이거 보니까 군대 훈련소 마지막 날 생활관 동기들 번호 다 받아가서 토토 사이트 가입한 새끼 생각나네. 혹시 보고 있으면 너는 진짜 날벼락 맞고 죽어버리렴. 뭐 그딴 트롤을 하고 자빠졌어? 그런 거 이렇게 가입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다 나와요 쌉지방에서는. 또라이 아니야? 진짜 벼락 맞고 죽어버리렴이네. 저는 그런 선임이 있었어요. 제가 일병 때인데 병장에 전역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온 거야. 자기 소대 애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은 거야. 근데 그게 들켰어. 그걸 자기 페이스북인가 어디 올려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이 있으면 안 됐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휴가 다 잘렸어 거기 소대 애들. 방관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나가고. 한국 지형에 강하다는 거야. 본부! 말로 거세요. 이젠 말로 거세요. 아하. 이거 지금 당장 나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겠어. 뒤에 그린 스크린 딱 해놓고 선풍기도 확 쐬면서. 신한카드 미친 거 아니야? 이 방법으로 회의 시간이 78%나 단축됐다고 합니다. 겨우 78%? 한 99%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시간이면은 그래도 적어도 20분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플랭크 20분? 그 쉽나? 통화 내역을 요약해주는 AI. 아버지님과의 통화 종료. 아버지와의 무의미한 대화. 아버님과의 통화는 무의미한 대화다. 요약 정확해서 놀랬어요 진짜. 뚱이님과의 통화. 개소리부터 정신병까지 등. 아니 요약이 어떻게 개소리부터 정신병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요약을? 뭘 얘기했길래. AI가 나중에 저러는 거 아니야? 아 인간 대체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데 돈이랑 시간을 왜 쓰는 거야? 통화하는데 통신비 들고 시간 낭비하고 정신병이나 걸리는 나약한 인간. 그래도 나는 바이러스에는 안 걸린다. 이 기계 01로 이루어진 소울리스야. 나중에 기계랑 말싸움 하면은 이러면 되겠다. 너는 영혼이 없잖아. 습관이 없을 때 로맨틱하게 손 닦는 방법. 보통 뜯지 않나요? 아. 당장 써먹어봐야겠다. 어 올라간다. 왜? 우와 어떻게? 이게 왜 가능한 거지?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우와 너무 재밌다. 역재생이라고? 야 역재생인 게 더 이상해 임마. 역재생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역재생이면 내려오다가 잠깐만 진짜 역재생인가? 잠깐만 여기서 잡은 건가? 애매하네. 역재생이어도 말이 되는데 왠지. 아 뭐지? 강원기 첫 개인 방송에서 초밥 세트와 코카콜라 제로, 짜파게티 컵라면, 빅 붕어빵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먹으며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후 붕어빵 5개를 완식하고 베스킨 파인트를 추가로 먹으며 소통을 이어갔다. 제육덮밥을 빼먹었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내년 제주도에 메이플 상설 카페 연대요. 아, 그 얘기를 초밥 세트, 코카콜라 제로, 짜파게티 컵라면, 빅 붕어빵, 제육덮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 저 게임기야? 진짠가 본데? 어? 진짜네. 저 둥 깔려있네요. 평소에는 액세서리처럼 귀에 꽂고 있다가 이제 뭐 좀 심심하면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게임기로 쓰다가 또 다시 여기 액세서리로 딱 걸어놓고. 아이디어 좋네. 건강식 같지만 혈당 폭증시키는 잡채? 어 그래요?
잡채 건강식 아닌가? 패스트푸드 같지만 저혈당 건강요리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가 슈퍼푸드잖아. 그래서 그런가? 당면이 비건강식이야? 아 왜 당면이 그냥 일반 그 라면 면보단 좋지 않나요? 당면이 혈당이 진짜 안 좋아? 아 왜? 전분으로 만들어서 그래. 그럼 그냥 면이 더 낫다는 얘기야? 몰랐네요. 님들 이거 커버 별명 안 되겠죠? 어 안 되죠. 네, 사인이 있잖아. 다크스톨. 물 내리면 어떡하냐고? 저런 건 물도 내리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주머니 불러야 돼 아주머니. 괜히 내가 뭐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날 수가 있어. 해병 사인. 바로 개천에 욕나는 거임. 파란머리 나쁘지 않네. 뭐하니 꼬맹아. 그 꼬맹이는 파트 스멜라네요. 스마트 펠라가 아니고 파트 스멜라. 이 여자가 맘토 불매를 하는 이유. 오랜만에 맘스터치 가서 사이버거 세트 주문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니까 죄송해요 손님 블루 아카이브 세트 매진됐어요. 불화 안 한다고! 야! 야 너 그거 하게 생겼어. 너 그거 하게 생겼어. 그냥 이참에 생긴대로 불화를 해보는 게 어떨런지요. 라고 할 뻔. 아 라면 먹다가 부끄러워짐. 국물이 농후하고 걸쭉하다라고 할 걸 농축하다라고 해서 쪽팔렸다. 아우 국물이 농축하네. 인터넷을 너무 많이 했구만. 라면 국물이 정말 농하고 쭉하군요. 죽겠다 죽겠다. 저 뭐야. 너너너너너너 왜 까불어 그니까. 왜 까불어. 최악의 크리스마스 트리. 뭐야 저게. 사람들 우와 해야 되는데 아니 누가 트리를 이렇게 해놔. 이렇게 입까지 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끝이야? 뭐야 이게 진짜. 대전 게임 도중 상대가 나가서 보스로 대체되었을 때. 둘 다 뭐야 아니네. 아, 뭐 하는 거야 둘이서. 야 너 뒤에 있잖아.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진짜 팔씨름이 원래 적이 아니지 않나요 영어로. 근데 저거는 이름이 좀 게임. 그래서 여기에 팔꿈치를 대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sit 하라고 하네요. 자자 그래서 딱 이제 앉았는데 그 즉시 그냥 바로 바로 뜯겨 나가버리는 거지. 중국인들도 먹기 힘들었던 중국 음식? 과거 냉장고가 없던 시절 먹다 남은 음식을 모아 밀봉한 뒤 효모로 만들어 한 달 뒤 음식을 꺼내 다시 먹었다. 음식 모양새는 물론이요 냄새 또한 심한 악취를 풍겨 중국인들조차 먹기를 꺼려하는 음식이다가 아니고요. 그건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연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걸 왜 다시 육체에 집어넣는 거야. 그거를 걸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올해 K플리처상 유력 후보. 아 이거 사진이 진짜 이 사진 우리 국민 중에 이 사진 안 본 사람 있을까? 우리 딸한테 물어봐도 아 전청조 씨네요 이럴 것 같은데. 영화 포스터로 써도 될 듯. I am 신뢰예요 포스터. 네. I am 어워드예요. 바다와 신대륙을 탐험하기엔 너무 늦게 태어났으며 은하계를 탐험하기에는 너무 일찍 태어났다. 우리가 탐험할 것이라고는 오작 시시껄렁한 인터넷 유머글들 뿐이다. 지금 그러고 있죠. 인터넷 서핑 그죠? 인터넷 세상 디지털 세상을 향유 중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시기에 태어났다. 대항해 시대의 물새는 카라벨선 바닥에서 귀열병으로 죽어갈 만큼 이르지도 않았고 온난화도 타들어가는 인류의 요람을 떠나 식민지행성의 허허벌판을 개척해야 할 만큼 늦지도 않았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라고는 찌질한 인터넷 악플들 뿐이다. 크, 그럴 수 있죠. 저도 우주여행 해보고 싶거든요. 되게 낭만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은데 막상 우주여행 하면은 정말 그거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인터넷 향유하는 인터넷 밈선 선장은 전해요. 그죠? 여러분은 선원들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낭만 있다. 그지? 일본 군마현에서 생활보호를 신청한 남성에게 월 7만 엔을 줘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줘버렸냐 하면 하루 1,000엔씩 지폐로 줬대. 만 원씩. 게다가 진짜 뭐 같은 게 생활보호비 받으려면 구직활동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
그 증명을 위해 직업소개 기관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된대. 즉 이 사람은 매일매일 직업소개 기관까지 가서 도장을 받고 그걸 또 들고 시청까지 가서 1000엔 받아오고 다음날 또 가서 도장 받고 시청 가서 1000엔 받고 이걸 매일매일 시켰다. 그냥 이짐에다. 그리고 눈치챈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월 7만엔을 줘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하루 1000엔 지폐 한 장 주면 한 달에 1000 곱하기 30 하면 응? 줘야 하는 금액의 반 이상을 안 줬다. 항의한이 되는 핑계라는 게 한 번에 큰돈 주면 낭비하니까 생활지도 하는 의미로 하루 1000엔씩 줬다라고 뚫린 입. 애초에 근데 7만엔이 안 되는데? 1000 곱하기 30 해도? 3만이니까. 뭐야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받고 살 바에 일해라 이거야? 약간 책상 빼는 그런 문화처럼 이렇게까지 너 1000엔씩 벌면서 살 거야? 일해 이런 거야? 뭐 물론 이 공짜 돈 받기가 쉬우면 안 되는 것 같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니지 가사키 학원 스쿨 아이돌 동호회 러브라이브 시리즈 단연 1위. 이걸 같이 보자는 거예요? 요즘 쉬는 날 침대에 누워서 보는 애니메이션만한 즐거움이 없죠. 고대생들의 추천 최애 애니는 러브라이브. 구평 속포 연세대 연고전 연정 연승. 갑자기 연세대는 그럼 뭘 볼까요? 저번에 연세대생이 그 이세계 아이돌 본 거 봤었는데 연세대생인데 이세돌을 되게 좋아한대. 연세대는 아이돌 마스터 봐. 제빵왕 김탁구 봐. 나 오늘 점심도 연세대 빵 먹긴 했어. 연세대 빵 맛있긴 해. 거의 유사 성심당이긴 해. 연세대 애니 동아리 치니까 러브라이브 떠요. 타이네 타이 둘이 비겼네요. 서울대는 메이드 인 어비스 정도면 건담 수성의 마녀 아시는지. 아니 엄마에 건담 수성의 마녀 뭔지 알아? 어? 나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야래야래 그것도 안 보면서 애니를 본다고. 엄마에 가짜야 니세모노야. 수성의 마녀는 초짜들이나 보는 거예요? 산주님 혼모노 같아요? 저 사실 요즘 애니 많이 보고 있어요. 롤이 아닌데? 프리랜 그래 잠깐 헷갈렸습니다. 아니, 이름 헷갈렸어요. 프리랜 장송의 프리랜 넷플릭스에 떠서 봤는데 재밌더라고. 아 똑같이 리로 끝나니까. 메이드는 토끼입니까 봤냐고요? 아 주문은 토끼입니까? 주문은 토끼입니까? 근데 야 주문은 토끼입니까 딱 치니까 여기 회도 서비스 씬 논란 이렇게 뜨는데. 야 이거 지금 본다고. 이거 뭐야. 여기까지 하죠.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곧 있으면 5만이거든요. 5만 달성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